광주가 드디어 파이널 A에 진입하는 쾌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 경기에 임한 게 아마 그 원동력인 것 같고요. 원팀이 된 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FC 서울 감독 박진섭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FC 서울의 위치가 지금 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21년에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원래 FC 서울의 위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비하는 능력은 출중 하나. 이동하면서 수비했을 때 불안감이 있습니다. 기성용의 패스! 넘겨주고 기성용 내릴 수 있어요. 올라가는 슛. 기성용의 동점골입니다. 자 다시 오른쪽 임상영. 임상영 채치고 임상영. 김지영. 김지영 골. 김거리 김거리 김지영. 전통의 명가 FC 서울이 2부 리그 강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박진섭 감독이 오늘 11명의 선발 라인업 중에 무려 6명을 22세 이하 선수 대단히 어린 라인업을 오늘 뿌렸습니다. 자 크로스 연결 일류첸코 빠르게 달고는 최철순 끝났습니다. 슛 들어갔어요. 선제골 기록하는 전북 현대 코리모토입니다. 신재원 잡았습니다. 신재원 밀어주고 긴장된 상태로 지금 수분 보충 좀 하고 있습니다. VAR 결과 페널티킥입니다. 오스마르 성공합니다. 동점골 기록하는 FC 서울입니다. 권성윤이 위치 잡습니다. 권성윤과 최철순. 최철순 네 넘어졌는데요. 이거 페널티킥이에요. 페널티킥. 페널티킥. 밀루첸코 들어갑니다. 전북현대 다시 한번 경기의 리드를 잡습니다. 잡아놓고 기성용 오스마르 올렸습니다. 맞다. 이게 들어갔어. 동점골입니다. FC 서울. 이승기! 골! 이거 바로 왔어요! 동점골 기록합니다! 이승기의 프리킥 골! 쿠리모토 문선민에게 맞춰줍니다. 문선민! 나와요. 문선민! 꺾었어요! 이거 들어갔어요! 홍정호! 홍정호입니다! 골을 뒤로 연결을... 경기 종료됩니다. 네. 서울과 전북의 대결 4대3으로 혈전 끝에 원정팀 전북이 승리를 거둡니다.